뭐 이렇게 고창이 장어도 유명하고 메론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. 진짜 맛있다. 밥 먹으러 왔는데요. 7인분만 주세요. 3마리만 더 주세요.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. 먹방이 아니라 기네스북에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지금 고창에 왔는데요. 이렇게 고창에 되게 유명한 게 많더라고요. 장어도 유명하고, 막 수박도 유명하고, 메론도 유명하고, 여러 가지가 유명한데, 지금 장어 먹으러 가기 전에 메론 따러 갈 거예요. 원대까지 오셔서 야, 우리 고창메론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멀까지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예, 항토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이 많고 고창은 바닷가 근교라 태풍이 자주 한 번씩 불어옵니다. 네. 그래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많아서 고창메론이 맛이나 향이나 감칠맛이 예, 고창메론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말이 많아. 나도 말 좀 하게. 아, 오랜 친구예요, 동네. 생일이 나보단 좀 빨라. 나이는 같은데. 아, 지가 형이라고 우긴다니까. 아, 동생이라고 했는데 친구인데 동생이요. 네, 네. 왔으니까 일손 좀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장어 먹으러 가게. 아, 정말요? 네. 우리 농사 농민들이 나는 방송에서 도움 받거든요. 근데 여기에 드시던데 메론 먹으면 안 준 줄 알아서 세 통은 먹을 것 같은데 한 박스는 드실 것 같은데. 근데 세 통 먹어갖고 되겠어. 와, 진짜 무겁다. 들을만해요. 왔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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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네네. 와, 벌렸지. 방금 따도 엄청 나네요. 예. 와. 여기 메론이 이렇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? 저기 뭐 선별장으로 가서 아. 전국으로 출하되는 겁니다. 아. 다 버리는 게 이런 놈이 있거든요. 불쌍한 게 옷도 찢어진 거 있고 내가 없다고 불쌍한 게로 이건 메론 다 주량인가? 어, 우리는 다 버리는 놈이 있고 다녀. 이게 멋인데. 아니 저. 제가 잠깐이지만 메론 수확부터 좀 맛도 보고 했는데 확실히 진짜 조금만 했는데도 막 되게 팔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. 진짜 약간 수확부터 이렇게 선별까지 그 농민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농민분들 항상 힘내세요.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요. 또 고창 하면은 그 풍풍 장어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제가 고창에서 장어는 처음 먹거든요. 너무 기대된다. 장어집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이거 장어 보통 어떻게 시키면 돼요? 지금 몇 분이서 드시는 거예요? 아, 혼자요. 보통 한 분이서 드시는 거는 1인분 한 네. 마리인데. 1인분에 한 마리죠? 네. 그러면은, 한 7인분만 주세요. 지금 7인분이요? 네. 저는 한 7인분 준비해 드릴게요. 아, 네네.
도저히 불가능해. 만약에 7인분 드신다 하면 최고 키로. 와, 감사합니다. 와, 맛있겠다. 우선은 이제 잘라드릴게요. 네. 뭐야, 이게 왜 이렇게 눕네? 혼자? 혼자 세워지네? 어, 이런 방법이 있구나. 걔네가 이제 기름이 쏙 빠지잖아. 기름이 빠지니까 떨어지니까 연기가 이게 올라오거든요. 네. 볼게요. 네. 저는 앞접시 깻잎을 한 장 까시고. 네. 생강 좋아하세요? 아니요. 네. 아니면 이 부추를 같이 싸서 드세요. 아, 부추랑. 생강을 못 드시면.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. 아, 장어 맛있겠다. 와, 큼직한 것 봐. 와,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다. 와, 맛있다. 엄청 고소해. 이번에 간장. 간장을 주시더라고요, 특이하게. 원래 그 장어 소스, 약간 간장 소스 같은 그 진득한 소스를 주시는데. 우와. 간장에 찍어 먹으면 괜찮네요. 간장에 처음 찍어 먹거든요? 너무 뜨거워, 뭔가. 맛있다. 그 장어만의 그 또 약간 깊, 뭐라 해야지, 깊은 맛 좀 그만해야 돼. 진한, 아, 진한도 맨날 쓰는 모르겠다. 그냥 먹자. 좀 시킬게요. 여기 가져가가지고 앞주머니, 아니야, 앞접시에 가져가가지고. 아, 너무 뜨거워. 근데 아, 진짜 빨리 뭐 빨리 맛을 느끼고 싶다고 임마. 장어구이는 생선구이라 할 수 없다. 장어구이는 장어구이다. 자네 거. 야, 생선 최고야. 짜릿해. 여기다가 싸드시라, 깻잎에다가 싸먹으라고 한 다섯 번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한번 깻잎에 싸먹고 보겠습니다. 소스를 딱 묻혀서. 부추를 올리라고 하시니까 부추 올리고. 언니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꼬리다, 꼬리. 장어 꼬리. 유명한 장어 꼬리죠. 먹으면 힘이 난다는. 완벽해. 나 보이나? 너무 커요 이거. 되게 엄청 크네. 이렇게 먹어야 되나? 안 돼. 방심하고 있었어. 이게 불이 다 달라가지고 여기는 더 세네. 아니 괜찮아요. 여기가 더 센지 몰라가지고. 장어 스테이크 돼버렸는데. 아. 다 구웠습니다. 아, 뜨거워! 됐다! 근데 참기름이 들어간 지 엄청 고소해서 궁합이 잘 맞아요. 빨리 열무. 와. 색깔 난다. 야, 통마늘 하나 딱 얹고 마늘 장아찌. 오. 지금 네 마리째요. 네. 네.
와, 완전 맛있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세 개다, 이번엔. 얘는 너무 뜨겁다, 지금. 집 먹기엔 너무 뜨겁다. 조금 이따 먹을게요. 에이씨. 손가락 나오네. 일단 이걸 식히는 동안 이걸 먹고 있겠습니다. 통으로 먹어봅시다.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통으로 먹는데 약간 이렇게 딱 뜯어먹는 게 약간 좀 기분이 달라서 그런지 약간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되게 괜찮아요. 맛이 다르다니까요. 진짜요. 맛있다. 겉바속촉이다, 겉바속촉. 김치 올려서. 오리는 한 입에. 끊기기 전에 말해야 돼요. 사장님! 세 마리만 더 주세요. 네? 아직 있잖아요. 다 떨어지기 전에. 나 근데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서도 의심스러운 거예요, 지금. 예, 대단하시네. 칼국수 하나만 주세요. 와. 칼국수 이렇게 큰 그릇에 나오나요, 보통?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. 여러 명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몇 인분 시키면은 이렇게 가득 담겨서 나오나 봐요. 와,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다. 여기다가 김치를, 김치 맛있으니까 김치 이렇게 싹 싸가지고, 와, 기똥차겠다. 와. 맛있어. 한 분이서 저렇게 드시는 거는 처음 일이고 드문 일이죠.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죠. 숯이 많이 죽었으니까. 와, 이거 세 개죠? 탈날까봐. 네? 탈이요? 탈날까봐. 에이, 이것보다 더 많이 먹어도 탈 안 나요. 저기서 보니까 더 맛있는, 뭔가 향이 되게 좋다? 멜론 주스 시원하게 듣게 하니까. 아, 멜론 주스요? 아, 네, 좋아요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메론 주스예요? 네. 감사합니다.
어, 맛있다. 메론 맛 확 나네. 어. 정말 이건 먹방이 아니라 이건 기네스북에 등록돼야 할 그런 상황 같아요. 오늘 제가 고창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막 장어도 먹고 되게 멜론도 먹고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9월 4일 날 오후 2시에 멜론 경진대회를 한대요. 거기서 이제 1등한 최고의 멜론을 이제 온라인 경매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경매액이 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창멜론입니다. 보기에도 참 예쁘죠? 네, 저희 고창멜론 황토 멜론은요. 토질이 황토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래서 당도도 좋고 식감도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. 또한 즙을 동당 하우스 동당 1000kg 이상을 넣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유익균들이 상당히 이 황토밭에 우리 그 멜론밭에 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또 보기에도 참 예쁩니다. 고창 포성 황토멜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고창 멜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들아, 야, 이 멜론이 돈 벌어갖고 너 많이 준 거야. 갈치고 사업자금 대주고 우리 고창 멜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